방사선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으며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 사고가 일어나거나 혹은 우리 주변에 방사선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방사선을 검출하는 장비인 방사선 검출기가 있습니다.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할 수는 없지만 검출기가 있다면 내가 있는 공간에서 방사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사선 검출기 중 하나인 NAI 검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AI 검출기는 섬광 검출기의 일종으로 방사선이 물질과 반응하면서 빛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방사선을 검출해내는 장비입니다. NAI 검출기는 알파, 베타, 감마선, 그리고 중성자선 등 다양한 방사선들 중에서도 감마선을 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이나 인공 방사선에서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그 중에서도 세슘-134, 세슘-137, 그리고 아이오딘-131과 같은 핵종들이 방출하는 감마선을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NAI 검출기의 방사선 검출 작동 원리는 방사선이 NAI 검출기로 입사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섬광체와 충돌하고 감마선이 섬광체를 여기 전리시키면서 빛을 발생시킵니다. 해당 빛은 PMT의 광음극에 도달하게 되고 빛을 받은 광음극은 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전자는 PMT 내 다이오드로 이동하며 전자의 개수가 증폭되고 증폭된 전자들은 PMT 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며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전기 신호는 전치 증폭기에 의해 증폭되고 증폭된 전기 신호는 다시 다중 채널 분석기에 들어가 파고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 NAI 검출기는 시각, 후각, 청각 등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는 방사선을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NAI 검출기의 장점은 높은 측정 효율에 의한 빠른 측정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냉각 장치가 불필요하기에 현장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NAI 검출기는 방사선 사고 발생 시 국내 유통망의 마비를 막기 위해 현장이나 농수산물 유통망에 NAI 검출기를 즉시 투입하여 다량의 식품들을 신속하게 구분해내는 데 쓰이고 공항, 항만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와 수입되는 해외 철강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NAI 검출기 역시 에너지 분해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NAI 검출기와 자주 비교선상에 오르는 HPGE 반도체 검출기의 경우 매우 우수한 에너지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 물질 속 미지의 방사성 핵종의 종류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HPGE에 비해 NAI 검출기는 에너지 분해능이 떨어져 그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NAI 검출기는 측정 효율과 그에 따른 빠른 측정 속도를 바탕으로 신속한 측정이 요구되는 사고 및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합니다. NAI 검출기로 방사선을 측정해 볼까요? 한국원자력의학원 보고물리팀 유재룡입니다. 감마 분광 분석 장비는 검출 효율과 에너지 분해에 따라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검출 효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상대 측정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효율은 참고 검출기에 대한 기타 검출기의 효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고 검출기는 3인치 바이 3인치 소듐 아이오다이드 무기 섬광체 검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검출기로부터 25cm 떨어진 거리에서의 코발트60의 1.33매브 피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출기의 상대 효율 관점에서 설명드리자면 방사선 검출기의 측정 속도는 검출기의 효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듐 아이오다이드 무기 섬광 검출기는 상대적으로 측정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측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효율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HPG 검출기의 효율이 소듐 아이오다이드 무기 섬광 검출기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 측정 효율이 100% 이상이 되는 HPG 검출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출기 선택을 위해서는 사용 목적 그리고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분해능에 따른 비교입니다. 에너지 분해능이란 방사선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의 에너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분해능은 반치폭이 작을수록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감마선 분광 분석 시 단일 에너지의 감마선 스펙트럼에 대한 최대치 에너지 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마선 피크가 인접한 경우라도 각각의 에너지 피크를 판별할 수 있는 에너지 분해능이 우수한 장비일수록 미지 핵종 검출에 용이합니다. 소드마이더이드 무기 선관 검출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냉각이 필요가 없지만 HPG 검출기의 경우는 액체질소 냉각 또는 전기 냉각 방식을 통한 냉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PG 검출기 및 NAI 무기 선관 검출기 장비 모두 사용 전 반드시 고전압을 인가하여야 합니다. HPG 검출기와 NAI 검출기의 검출 특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검출기의 측정 속도 및 에너지 분해능, 즉 피크를 비교하기 위해 세슘 137 체크 선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HPG 검출기 내에 세슘 137 선원을 위치시킨 후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크가 서서히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당 피크에서 카운트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크의 형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날카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해당 피크 영역은 피크 중심으로부터 좌우수 캐브 범위입니다. 즉 설명드린 바와 같이 HPGE의 에너지 분해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해당 감마선 에너지 영역의 피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AI 검출기에 동일한 세슘 137 선원을 위치시키고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HPGE와 동일하게 피크가 형성되며 수집되는 카운트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HPGE와 다르게 피크가 좀 더 완만한 형태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에너지 분해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감마선 에너지 영역보다 넓게 피크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피크 중심으로부터 수십 캐브 범위에서 피크가 형성됩니다. 에너지 분해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다는 의미는 해당 감마선 에너지 외 다른 에너지 쪽에도 피크가 형성되는 것으로 인접한 방사선 에너지를 판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카운트 수집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상대적 측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나 에너지 분해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아 측정 목적에 따른 적절한 검출기의 선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AI 검출기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NAI 검출기 내에는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는 성광체가 있어서 대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며 검출기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또한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렇기에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작동하여야 하며 또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측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NAI 검출기를 작동하기 전에는 에너지 시프트를 확인하고 에너지 교정을 수행한 뒤에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